안녕하세요. 올해도 매실 담는 시기가 돌아왔네요. 제가 며칠 전에 매실 식초 간단하게 담는 거 올려드렸잖아요. 궁금하시면 뒤쪽에 추천 동영상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매실은 약간 익은 매실로 하시면 더 좋아요. 저는 이거 아는 지인분이 주셨는 거, 얻었는 건데, 조금 이거 무리해서 둥둥 떠는 거는 이거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벌레 먹었거나 막 그래가지고 오늘 거는 약간 성격이 좀 깔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조금 상한 거는 골라내고 할게요. 요 매실 씻을 때는 면장갑 끼고 바락바락바락 문지르면 털 같은 게잘 벗겨집니다. 식초물에 담궈놨다가 깨끗하게 씻는 거 아시지? 그래야지 벌레하고 이런 게 죽고 살균 소독도 됩니다. 자, 요거 꼭지 떼내야지 쓴맛이 없고 또 곰팡이나 뭐 요런 게안 피고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예, 그냥 해도 되는데, 저는 말랑말랑 해가지고, 자르기가 좋아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물기를 바짝 말렸습니다. 선풍기에 말려도 되고, 이렇게 건조해서 말리셔도 돼요. 예, 제가 지금 10 빼고, 과육만 자른 것이 695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설탕은 300g만 정도만 넣을 거예요. 매실하고 설탕을 한 6대 4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8대 2 정도로 하셔도 돼요. 굳이 비정제 설탕 안 넣으셔도 되고 오늘 거는 그냥 하얀 설탕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요래 갖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은 통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거 통에 담아 놓으면은 밑에 설탕이 안 녹고 그대로 돌처럼 막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에서 충분히 설탕이 녹을 때까지 그냥 둘게요. 왜 우리 매실 청 담아 놓으면은 밑에 설탕이 안 녹아가지고 가라앉아가 있으면은 이게 왜 매실 청이 아니라 막 시큼한 게 식초가 비슷하게 된그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오늘 제가 며칠 전에는 여기다가 식초를 넣어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요거 요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식초가 됩니다. 예, 원리는, 매실청 많이 담아 보셨잖아요. 그죠? 5대5로 해가지고 설탕이 완전히 다 녹으면은 단맛의 매실청이 되는데, 설탕이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은 식초도 아닌 것이 매실청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설탕을 조금 넣고 이대로 보관을 하게 되면 그대로 매실 식초가 됩니다. 우리 감식초도 왜감 그대로 두면 감식초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매실은 단맛이 없고 물기가 좀 적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보관하는 방법은요. 지금 위에 설탕을 작게 넣었기 때문에 보관하시다가 곰팡이가 필수 있어요. 그래서 실온에 그대로 5개월 동안 가만히 두시면 되고요.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뚜껑 열어가지고 식초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코로 한번 맡아도 보셔도 되고요. 이게 뚜껑을 그냥 닫기보다는 요 물봉지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누름돌을 해놓을게요. 요거 뭐 터지지 않나 이렇게 걱정 옛날부터 제가 이거 사용을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요거 물봉지 해갖고 위에 어느 정도 녹으면은 요거를 건져낼 거거든요. 걱정되시면 두 봉지 해가지고 넣으십시오. 지금 한 2주 되었거든요. 이제 설탕이 다 녹고 매실에 과즙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건져내세요. 물봉지는 건져내고 요거 그대로 5개월 정도 보관하시고 그 전에 식초 냄새 나면은 과육하고 애기랑 분리해서 걸러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더 두었다가 매실 식초로 드시면 돼요.
매실 식초의 효능은 정말 뛰어난데요. 매실 식초에 함유된 풍부한 유기산이 해독 살균 작용을 해주고요. 여름철 식중독, 구토, 소화불량, 천식 등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음료로 마시면 치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소화도 잘 시켜주고, 뭐, 매실의 효능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신다 맞지예? 매실청 설탕 많이 넣어서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매실 식초 담아서 드시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아주 좋습니다. 이웃님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